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올류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2016년식 77,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브라운 색상이고요.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앞에 전방 센서와 전방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라이더 센서까지 다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사고 안개등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흠집을 잡자면 여기 뒤쪽 핸더 쪽에 문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정말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 60% 정도 남아있고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고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정말 미세한 흠집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여기 가장자리에만 미세한 흠집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팅적인 부분 되게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건데요. 이렇게 뒤쪽에 전반적으로 되게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 정품 시트 하나 더 들어가져 있고요. 아래쪽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양쪽에 테일램프 뭐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여기 사이드 미러 쪽에 여기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시트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고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바닥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수동 윈도우 커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소리 엄청나게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77,031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이렇게 쭉 보실 텐데 네,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후측방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에는 전자등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풍량 높이면 좀 시원한 바람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CD 넣는 공간 그리고 미디어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시면 여기 수납 공간부터 시작해서 여기 컵홀더 여기 콘솔 박스 네, 이렇게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어라운드 뷰 버튼,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후속 커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넓게 빠져있는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앞쪽에 HUD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정말 좋은 키로수 그리고 옵션도 가득가득 들어가져 있거든요.
네, 이 차량 1,68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